대단한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수성원장입니다. 오늘은 제 헤어스타일, 셀프 헤어스타일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저는 일단 놀이 필요하고요. 드라이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저는 왁스는 좀 개인적으로 제 머리는 힘이 없어요. 좀 되게 얇은 편이거든요. 얇아서 힘이 없어서 좀 그 얇고 좀 가는 머리라 왁스를 바르면 좀 처진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짧을 때는 괜찮은데 한 이렇게 앞머리 좀 눈을 좀 덮는 느낌일 때는 대체적으로 좀 처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스프레이를 쓰고 있습니다. 미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노레알 서땡 스프레이, 그리고 밀본 제품 스프레이, 가장 하드한 제품 스프레이 왁스로 나와요. 1단계, 2단계, 3단계 보통 3가지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홀딩력이 강한 제품을 저는 좀 선호합니다. 두 번째 느낌, 아주 얇은 머리들은 두 번째 느낌도 괜찮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제품을 많이 쓰는데 저는 오늘 서땡 스프레이로 한번 연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샤워하고 이제 나오면 보통 이렇게 출근을 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루 종일 이런 느낌으로 일을 할 순 없으니까 이제 좀 머리를 한번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약간 드라이로 이렇게 형태감만 만들어 놓은 다음에요, 저는 스프레이. 이런 가스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너무 가까이 잡고 뿌려주시게 되면 물방울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머리가 고정되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좀 처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방울이 마르기 전까지는 고정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거리감을 두시고 뿌려주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저는 손으로 살짝, 손가락으로 그다음에 저는 이런 식으로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고 있고요. 헤어스타일도 됐고 이제 영업을 시작해 봐야 되겠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힘차게 준비하셔서 꼭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